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 태영 작가이고요. 자,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저희가 어디죠? 여기는 바로 홍콩입니다. 오. 이거 약간 뭐지? 그 고향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있잖아. 여기는 바로 홍콩입니다. 자, 어쨌거나 오늘 특별한 게스트 우리 더유리 스튜디오의 지훈 작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박수! 자, 오늘 영상의 주제는 후지 필름 유저가 궁금해하는 리코 유저의 왜 이걸 샀을까부터 시작해서, 네, 이게 좋나? 약간 이게 두 개가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스스로 셀프 퀘스천을 던지고 제가 답하고 또 리코는 어떤지 물어보고 뭐 이런 느낌의 영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, 그리고 저희가 와서 홍콩에 와서 지금 한 3-4일 차 정도 됐는데 이거 그리고 리코 활용해서 스트릿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. 많은 분들이 후지 필름 색감은 어떻지? 리코 색감은 어떻지? 무슨 차이지?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홍콩의 그런 사진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여행의 그 경험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선 나는 후지 필름을 산 계기가 이제 스트릿을 찍으려고 샀는데 작기도 작고, 그리고 후지 필름 하면 색감, 이 필름 색감이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고 지금은 더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잘 써오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리코는 어떤 마음으로 맨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된 거야?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딱 심정이었어요. 저도 작은 카메라 필요했고, 작은 카메라지만 또 색감은 예뻤으면 좋겠고. 그래서 처음에는 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후지 위주로 알아봤었는데, 또 거기서 후지 중에서 좀 이제 라인업들이 작은 게 이제 X100 시리즈였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큰 거예요. 사이즈가 크다. 네. 아. 더 작은 게 없나 하고 찾던 와중에 딱 이 친구 리코의 GR3X라는 모델이 있어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샀습니다, 저는. 이게 GR3X라는 네. 건데 그냥 3가 있고 X가 있잖아. 그렇죠. 3랑 X랑 뭐가 달라? 3랑 X랑 화각이 다르죠. GR3X 저 이 모델은 40mm고 GR3X는 28mm. 왜 X를 선택한 거야? 왜냐면은 이제 저는 처음에 원했던 게 이제 X100V로 했던 거는 35mm 화각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였는데, 그 저는 28mm보다는 조금 35mm가 조금 더 타이트한, 예, 근접한 40mm로 사게 됐어요. 네. 약간 뒤에 좀 날리면서 네. 감성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거. 아까 크기 얘기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. 자, 우리 리코 GRX3X 네. 맞지? 네, 그 다음에 100V인데 한번 크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은근히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. 크기도 크기고 이게 딱딱 이거예요. 그냥 리코는 가방 없어도 돼.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넣은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가벼워요. 심지어 제가 지금 되게 타이트한 바지 입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요. 안 보여 잘. 가릴 수도 있고. 근데 후지 필름은 이게 안 돼. 후지 필름은 이제 상의에 넣으면 되게 불룩해져요. 되게 불룩해지고 바지에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.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. 다 걸려. 그래서 이 우리 지훈 작가 얘기한 게 맞아요. 약간 스트릿 촬영할 때 저는 이거를 사고 후회를 했던 게 귀찮아서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,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. 또 지금은 소니를 쓰고 있었고 옛날에 뉴욕에서는 캐논을 썼는데 다 엄청 컸어요. 부피가 크고 무거운데 이거랑 둘 중에 놓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큰 게 더 잘 나왔다는 거지. 그러면 조금 더 에너지 써가지고 그냥 좀 무게 무겁고 부피 큰 거 그냥 들고 다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의외로 실용성이 조금 떨어졌다. 후지필름이랑 리코랑 비교하다가 리코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부피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. 이거 말고라도 색감이 되게 또 둘이 라이벌 관계잖아. 그쵸. 후지필름 찍은 결과물들도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많이 봤을 거고 네. 지금 리코를 당연히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알 텐데 결과물에 대한 색감 차이 이런 건 어떤 생각이야? 이제 확실히 제가 저는 이
리코랑 후지를 떠나서도 원래 되게 찐득하고 되게 쨍한 색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후지는 그런 면보다는 조금 후지의 색이 바래고 이런 느낌이 많았던 반면에 얘는 딱 제가 원하는 그 찐득한 색감이 찐득하다. 네, 그게 뒤에 화상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건데 그 안에 파지티브 필름 티칸 거기서 이제 그 색감이 진하다. 찐득하게 나와. 후지 필름도 한 찐득하는데. 맞아요. 굉장히 찐득한 아이인데 후지 필름도. 그렇게 하지만 근데 딱 나중에 이제 결과물 보거나 하시면은 이게 그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건데 두 개 비교한 그런 네. 장면들을 여러분들 이게 색감은 워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 댓글란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찐득한 색감이 좋다라는 네. 의견인 거고 이제 리코를 쓰면서 느꼈던 최대의 장점 혹은 최대 장점의 기능 와 이 기능 미쳤다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스트릿에 특화된 카메라잖아요. 스트릿이라 하면은 바로 꺼내자마자 촬영했을 때 바로 딱 나와야 돼요. 그 원하던 샷이. 맞아. 얘는 안에 스냅 모드라는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. 예,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스냅 모드 내에서 거리를 미리 설정을 해둬요. 이제 촬영자가 원하는 거리 이제 뭐 2.5m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거리를 설정해두면은 원하는 거리가 왔을 때 그냥 꺼내자마자 찍으면은 바로 포커스가 그 자리에 딱 맞는. 그러면 이게 스트릿이 제일 중요한 게 전원을 켰을 때 그 프로세싱이 얼마만큼 빠르게 딱 켜져 가지고 바로 찍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쵸. 몇 초 만에 찍을 수 있어? 거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전원 누르면은 띠릭 이대로 바로 찍는 거예요. 지금 상태로. 그러면 전원 키자마자 한 1초 뒤에 찍을 네. 수 있는 그쵸. 후지 필름은 한 2초 걸립니다.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제가 모르겠지만 2초 정도 걸려요. 근데 약간 더 빠른 느낌이 네.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냅 모드 네. 이런 거를 근데 스냅 모드 듣다 보니까 매뉴얼 포커스랑 다른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스트릿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리에서 찍는 화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자주 찍는 네, 그런 그쵸. 거리 뭐 2m 있고 3m 있고 3m 있고 그런 거리가 있는데 이제 그 거리에서 굳이 이거를 막 AF 맞추고 MF 돌리고 하지 않아도 꺼내자마자 그냥 누르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아, 네. 그래서 그게 스트릿 찍을 땐 진짜 빠르게 찍을 수 있는 특수 기능이긴 하다 너무 좋은 기능이죠 이제 후지 필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쓰면서 느낀 가장 최대 장점은 가만히 놔두면 돈이 오르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구매자 입장에서 단점이고 농담이고 가장 좀 예뻐요 일단 디자인이 되게 레트로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없어 막 들고 나갈 일도 없는데 그냥 뭔가 내 옆에 두고 싶은 느낌? 이 카메라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나를 계속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도 한번더 들고 나가서 많은 것도 찍게 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후지필름이 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지필름을 또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리코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최대 약점, 단점 이거 정말 극명하게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아요 나 막 옆에서 봤는데 네. 저희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야간에도 찍고 스트릿을 막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훈이는 잠시만요 하면서 혼자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조류 배터리 네, 그렇죠. 네. 이게 물론 찍는 게 계속 연사로 갈기면서 찍는 게 아니잖아 그쵸. 그냥 한 3분의 한 컷 정도 탁 찍고 가다가 또 보이면 찍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네. 이런 유형의 촬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지 제가 스트릿 촬영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촬영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시간? 평균 배터리 네. 하나당 2시간? 네 하나당 2시간이면 아예 그냥 다 빨간색 앵코 뜬 것 같아요 앵코 뜨고 네. 후지 필름은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배터리의 크기도 크고 뭐 작고 그쵸.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네.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 사시는 분들은 보통 배터리 한 뭐 많게는 4-5개 적게는 뭐 무조건 2개 네. 이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던데 또 다른 단점 없어? 네, 그 외에 제가 썼을 때 약점이다 싶었던 거는 뭐 방진방적
걷기 조금 안 된다. 비 오는 네, 날, 뭐 먼지 많은 네. 뭐 이런 날은 조금 걱정된다. 네, 걱정된다 그 정도. 근데 160만 원이라고 했잖아. 네. 160만 원이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훨씬 더 좋은 스펙의 똑딱이들이 있거든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넌 여전히 추천한다? 네, 그렇죠. 색감이랑 뭐 이런 네. 것 때문에? 색감이랑 편의성. 색감이랑 편의성. 이 두 개만으로도 이 사진 생활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. 얘 이 정도 사이즈면 솔직히 회사 출퇴근하면서 가방에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. 맞아, 주머니에 그냥 네. 넣고 다니면 되니까. 일상에서 사진 촬영한다는 게 되게 큰 재미고 저는 기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단점을 물어봤는데 거의 오히려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랄하게 후지필름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후지필름 쓰면서 느꼈던 단점은 이제 와 이거는 홍콩에 와서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느꼈던 건데 AF가 진짜 쓰레기입니다. 제가 이런 좀 심한 단어까지 쓰기는 좀 그런데 리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근데 너무 안 좋아요. 이게 스트릿은 리코처럼 물론 매뉴얼로 찍으면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겠지. 이게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행동을 하고 있어. 난 이걸 찍고 싶어. 걸어가고 있지. 전원, 나는 그냥 전원을 켰어 이미. 손으로 켜고 바로 들어서 찍어. 근데 이 AF가 잘 못 잡으니까 찍고 결과물을 보면 항상 딴 데 잡고 있어. 이게 거의 한 5:5 수준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비비디한 샷을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다. AF가 너무 안 좋아서 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치가 엄청 안 돼요. 터치 스크린을 거의 이거는 좀 잘못 만든 수준으로 이거를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하루 종일 두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포커스, 그러니까 AF가 다 이 기능이 많이 안 좋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큽니다. 저는 리코 유저로서 얼마나 지금 리코를 썼지? 저와 1년 쓰고 있습니다. 얼마 안 썼네. 그쵸. 얼마 안 쓴 유저지만 이 1년 쓰고 나면서 이 머릿속에 생긴 그런 리코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떤? 리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코는 조금 편의성? 편의성? 네, 리코 이퀄 편의성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후지 이퀄 색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리코는 제가 이제 많은 뭐 소니, 리콘 다 있지만 리코는 편의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후지필름은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갬성이다. 후지필름은 감성에 취하고 또 감성으로 끝나는 너무 막 들여다보면 안 돼. 실망해. 자,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. 자, 이거 보면서 혹시나 리코 살 수도 있잖아. 속으면 안 돼요.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리코에 빠져 있어. 자,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. 정말 딱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제 뭐 평소에 일상이 조금 무료하거나 다른 취미를 찾고 싶다. 근데 조금 바쁘다. 스스로 바쁘다 생각하시는 분들 리코 사세요.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들고 다니세요. 그리고 뭐라도 주변에 정말 찍을 거 많거든요. 서울도 그렇고 뭐 주변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찍으면서 본인만의 어떤 추억을 계속 간직하는 거 되게 저는 낭만적인 일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정말 리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아,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다. 자, 후지필름도 얘기해줄게요. 약간 오늘 영상 약간 후지필름 까는 영상에 리코 찬양하는 영상 같은 느낌인데 후지필름도 질 수 없죠, 여러분. 우리는 감성과 감성으로 시작해서 감성으로 죽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들고 또 취해서 여러분들 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화끈한 그런 사진들을 또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후지필름 관련된 리뷰 상세 리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다 뭐 이런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홍콩에서 후지필름 유저가 궁금한 리코의 그런 유저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다면 뭐 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또 홍콩 와서 많이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. 오늘은 좀 추워요. 근데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이 카메라 들고 스트릿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럼 지금까지 태웅 작가였고 또 우리 지훈 작가입니다. 네, 다음에 또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후!